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죠. 곳곳에는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곳이 많아서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비 소식과 함께 꽃샘추위가 조금 누그러들 전망인데요. 밤늦게 경기 서해안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새벽과 아침에도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맑은 날씨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토요일인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밤부터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밤늦게 경기 서해안부터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새벽에는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영서 산간, 그리고 아침에는 충청도와 전북 일부 지역, 경북 일부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꽃샘추위가 조금 머물러 있겠는데요.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올라가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내일 최저기온 서울이 영하 2도, 대구는 영하 1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오늘과 내일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